자, 여섯 번째. 뭐 마지막 내용이고 별 내용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정사형이라는 거는 한 점 P에서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를 할 때 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 마치 P'를 할 때 P'를 P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야. 요거 내용은 잡아놔야 돼. 요거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평면 알파 위로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면 알파야, 너가. 평면 알파에 딱 누워있어. 됐나? 누워서 90도로 위에 딱 쳐다보는 거죠. 여기 눈이 있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다. 그렇게 이렇게 쳐다봤을 때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어떤 경우냐 하면 알파 위로의 정상이라고 하면 알파의 뭐다? 수직입니다. 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니? 자, 평면 알파 위로의 정상을 구하라. 아, 알파의 수직대개.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놈도 여기에 수직대개. 요거 다 수직이겠죠, 그러면? 맞죠? 수직대개 쭉 내렸다. 직선도 되고요. 도형도 되고 입체도형도 됩니다. 알겠어요? 평면도형, 입체도형 다 된다. 됐어요? 자, 그거 전부 다 뭐라 부른다? 뭐 도형을 F'라 한다. 맞지? 그때 이름 말하는데 F, 도형 F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이렇게 하잖아. 맞지? 맞나요?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요 내용이고 정사형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정방향의 빛으로 쌓았을 때 생기는 그림자가 정사형이란 뜻이에요. 원칙은. 그러니까 그림자로 보이면 되죠. 이해됩니까? 햇빛이 정중앙에 이렇게 했을 때 그림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사형은 어떻게 구하냐. 정사형은 일단은 길이부터 먼저 구할 수 있어요. 됐나요? 맞죠? 정사형 1번 요 내용이 쌤이 지금 빠졌네요. 잠깐만요. 쌤 하나 지우고 봐줄게. 아니다. 쌤이 모르고 이거 지워버렸는데 여기 1번이 없네요. 맞죠? 자, 1번 보면 183쪽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사형이라는 거는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맞나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럼 여기 이렇게 투영되고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때 여기에서 요 평면과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 를 구할 수 있으면 정상을 구할 수 있다고요. 자, 왜냐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 이용해서 요거 피타고라스 만들면 당연히 여기서도 뭘 쓰게 돼요? 3수선의 정리를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요 무슨 관계야? 요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요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얘는 L 코사인 세타가 돼버리거든. 맞나요? 피타고라스 써서. 그래서 아까 그 앞에 내용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정사형이라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정사형은 위에서 쏴서 내려갔다 이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요 길이는 그림자잖아. 맞지? 요 길이는 뭐가 된다? AB의 코사인 세타와 똑같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다? 요 코사인 세타 값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길이뿐만이 아니에요.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면각인 상태에서 자, 요러한 도형의 넓이가 있어요. 맞지? 여기서 정사형 수직으로 그림자를 만들었더니 이렇게가 쭉 만들었더니 막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맞죠? 요때 요 도형이 생겼어. 요 도형의 넓이 구하라. 넓이도 똑같습니다. 뭐 하라고? 원래 있던 도형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정사형이 된다. 됐나? 각도가 중요하겠죠? 맞지? 자, 문제 한번 봅니다. 문제 봐서 지금 모서리 길이의 정류면체가 하나 있는데 AF의 이 평면 위로의 정사형이에요. 그러니까 DHFB 위로의 정사형이야. 그러면 AF는 이 모양이거든요.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평면 DHFB라는 놈 여기 있죠. 맞지? 그럼 이거 정사형 되려면 어떻게? 얘 위로의 정사형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놈은 그림자를 수직으로 내리는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립니다. 됐나? 이해되나요? 요게 A'라 놓을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 얘는요 어차피 만나는 건데 뭐 정상 할 게 없죠? 도형이 짝대기를 했는데 그림자 쭉 쏘면 여기는 요점이겠지. 여기도 여기 해당하는 놈도 요점 내리겠지. 요점은요 그대로 요점이죠. 맞지? 그래서 F는 할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요 AF의 정사형은 뭐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A 다시 F하고 똑같아져 버리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용은 별거 없다 이거죠. 그 책에 보면 정사형에 대한 뭐 증명도 막 해놨는데 그거 뭐 볼 필요는 없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거. 그러니까 쌤, 우리는 여기 요 A-F에 대한 길이를 구하고 싶다. 됐나?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천천히 해봅시다. 요 길이 얼마예요? 원래 이게 전체가 2예요. 그럼 이건 2루트 2죠. 그럼 이게 루트 2 됩니까? 그럼 내가 지금 요거를 측면에서 반듯하게 보고 내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요 놈은 2입니다. 맞나요? 네. 맞죠? 그 다음에 요거 루트 2죠. 이해돼요 지금? 네. 그럼 여기 얼마 돼야 돼요? 루트 6 됩니까? 그러니까 아 AF의 길이를 구하라. A-F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뭐 나오게 된다? 루트 6 된다. 별 내용은 아닙니다. 맞죠? 쌤이 그림이 좀 이상했지 그렇지? 너가 답지에 보면 그 그림이 좀 이쁘게 나와있죠?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넓이를 구하래. 자, 근데 봐봐. 이게 타원이에요. 우리 타원의 방식 배웠지만 이걸 지금 이용해서 타원의 방식을 구하는 건 조금 힘들고요. 맞나요? 그때 이 타원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타원의 넓이를 내가 S라고 하자. 됐어요? 근데 얘, 이 타원에 대해서 정사형을 쓰면요. 자, 요 타원에 대한 정사형을 쓰면 여기는 여기 떨어지고 여기는 여기 떨어지고 마치 요 부분은 여기 떨어지고 요 부분은 여기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자가 생긴다고. 맞지? 이해됩니까? 요 그림자가 생기는데 요 그림자 부분의 넓이를 알면 요 그림자 부분의 넓이를 알면 당연히 이 각도도 안다면 우리는 원래의 넓이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형태가 뭐야? S-는 이게 정사형입니다. S-는 S' 아니야 이거? S-는 S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맞나요? 지금 얘의 넓이를 주어져 버렸잖아. 이게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그러면? 6. 그럼 얘는 36파이가 되겠죠? 36파이는 S 곱하기 이루는 각의 크기는 문제에서 30도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럼 얘는 코사인 30이 되겠죠. 이거 2분의 루트 3입니까? 양변을 나눠버리면 루트 3분의 2가 되겠네요? 맞나? 이게 S가 되겠죠. 맞지? 이거 약분할 수 있어 없어? 약분할 수 있죠. 이거 정리하면요. 12루트 3이가? 요거 두 개 바로 약분 안 되나? 여기에서 3 하나만 빼면 12하고 3인데 3을 얘하고 나누면 루트 3으로 나눠지잖아. 그러면 2 곱하기 12 루트 3 파이가? 그럼 얼마 돼요? 24 루트 3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되나요? 어렵나? 할만하죠. 당연히 문제가 항상 이렇게만 나오진 않아요. 지난번에 내가 대충 얘기는 했었지만 뭐 깡통이나 맞지? 에드볼룬 그 풍선 띄어가지고 하는 거 있죠. 열기구 그런 문제도 나온다. 빛이 항상 위에서 정방향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거든. 기억납니까? 그때는 어떻게 알았어? 이게 이렇게 와서 얘가 뭐 사람 타고 있다. 이게 풍선인데 맞죠? 구도, 입체도는 성립한다 했거든요. 빛이 이게 지면인데 빛이 이렇게 쏜다고. 맞아요? 이렇게 쏘면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맞아요?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라고. 맞나? 이 그림자 넓이 구하라 하면 실제로는 뭘로 봐야 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정사형은 어떤 평면 위로에 라는 내용이 나온다 했잖아. 맞지? 실제로는 얘에 대한 정사형은 얘가 아니에요. 얘에 대한 정사형이 이 넓이가 되겠죠. 왜요? 수직이 여기서 나오니까 이게 수직은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넓이를 우리는 S로 잡아야 되고 요 넓이가 S' 되는 거예요. 맞나? 이해됩니까? 실제로는 이게 원래 S처럼 보이겠지만 너 입장에서는 수직을 먼저 찾아야 돼. 그래서 이 넓이를 내가 안다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었지만 그 반대 방향 금방 이거와 똑같죠? 맞죠? 실제로 이거를 이게 지금 S'잖아. 얘도 이게 S'란 말이야. 왜? 이게 수직이니까. 얘도 이게 수직이니까. 맞지? 그래서 얘 넓이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코사인 세타를 나눠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돼. 이것만 개념 잡으면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누가 수직이냐? 수직되는 놈이 뭐야? S-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문제 흐름은 좀 쉽게 풀릴 수 있다. 당연히 문제에서 모의고사 문제처럼 더럽게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풀면 정사형 파트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됐어요? 연습은 좀 해야 되겠지만 정사형 활용입니다. 자, 삼각형 ABC의 평면 BCD 위로의 BCD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야. 자, 삼각형 ABC는 이 놈이에요. 맞죠? 맞나? 평면 BCD는 이거죠. 맞나요? 이해됐어? 이거 정사형 쓰면 얘 위로니까 여기서 수선해봐도 이렇게 다 90도로 꺼서 내려오는 거지. 근데 어차피 여기는 바닥하고 만나있고 얘만 떨어지면 되잖아. 맞나요? 그러면 지금 무슨 넓이가 나오게 돼요? 이런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맞지?
자, 근데 이게요,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이등면 삼각형이니까 이거 그 사각뿔이죠, 사각뿔. 맞지? 이거 위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나와? 지금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보일 거라고 분명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요쪽에서 쳐다봤다, 위쪽 이쪽 앞에서 위에 쳐다봤다 하면 이게 B, 이게 C가 될 거고, 이게 D가 될 거고, 이게 E가 될 거고, 요 점이 A가 될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삼각형 ABC를 위에서 쳐다보버리면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그림자는 요 모양으로 생길 거야. 그게 요 모양이라고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바로 나타낼 수 있죠. 왜 이 길이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나와버렸고 이 길이도 4라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전체 넓이 16에 4분의 1에서 넓이는 얼마 된다? 4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이때 코사인 세타값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 평면하고 이 평면 두 개 다 넓이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바로 구할 수 있죠. 잘 보세요. 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수직이죠. 맞나? 이거 이등면 삼각형 수직이죠. 그럼 얘도 수직이 됩니다. 맞죠? 요 직선에. 이해되나?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푼 겁니다. 그때 요 각을 세타를 할 때 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방향이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면은 쓸 수 있다는 거잖아. 맞지? 또는 넓이를 구했으니까 넓이로도 찾을 수 있죠. 근데 그냥 이 길이 구하는 게 나아요. 지금은. 굳이 어차피 넓이 구하려고 그러면 이 길이를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맞죠? 자, 이 길이 구합시다. 이 길이 어떻게 돼요? 요거 2가? 요거 6이가? 그러면 36, 2 빼면 34니까 이거 루트 34입니까? 맞지? 이해돼요? 내가 요거 조금 돌려서 32. 자, 요걸 H라 할게요. 수선의 발끝은 요점 평면상에. 됐나? 요걸 옆을 조금 돌려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도형 찾을 때는 너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려봐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요. 이게 H고 이게 지금 요 지점을 M으로 한다면 요게 M이 되겠죠? 그럼 이거 2 됩니까, 이거? 왜냐하면 요 딱 중간되는 요 지점 라인에 있을 거거든. 맞죠? 요거 2, 요거 2. 맞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 2 거고 요거는 A죠. 요게 금방 우리 4루트 2죠. 32. 됐나? 그럼 요 길이 뭐 어차피 의미는 없어요. 지금 내가 길이 다 구해버렸거든. 어차피 지금 우리가 각을 구하고 있는 거는 세타 이거죠. 맞지? 맞나? 각 구할 때도 항상 뭐가 돼야 돼? 요런 삼각형이 정해졌을 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수선의 정리가 많이 쓰입니다. 앞으로도.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맞나? 그럼 4루트 2가 이거? 네. 분의 2입니까? 그럼 이거 약분하면 이거 루트 2 남죠? 네. 맞지? 그럼 얼마 돼야 돼요? 4분의 루트 2. 코사인 세타 값은 4분의 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 할 만합니다. 맞죠? 됐지? 자, 그래서 공간 도형 파트는 끝났네요. 됐나요?